마지막 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 놓아 부르시듯이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밴쿠버 나왔나요? 밴쿠버 했나요? 끝났나요? 를 외치셨던 그 팀 밴쿠버 타이탄즈입니다. 사실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밴쿠버를 일부러 마지막에 둔 게 아니고 대서양 태평양 순으로 가고 알파벳 순으로 놨는데 그냥 밴쿠버가 마지막이야. V라서 참 고맙네요. 자, 그럼 마지막 팀 가겠습니다. 대망의 오버워치 리그 소개 방송 태평양 마지막 팀 밴쿠버 타이탄즈입니다. 자, 응원 태그 포스 오브 네이처. 응원 태그에서만 벌써 볼 수 있듯이 자연의 힘, 자연의 힘. 대표 컬러는 초록색과 남색이고요. 밴쿠버, 캐나다에 있는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입니다. 타이탄즈는 역시나 거인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로고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얼굴, 저 얼굴 있죠? 저거는 이제 인디언 전설 동물 사스쿼치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색깔도 자연 친화적에 가까운 뭔가 물과 나무 이런 것들을 뜻하는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좀 볼 수 있는 게 아 그냥 사스쿼치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를 소환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스쿼치의 얼굴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머리 위에 산 모양으로 W가 있습니다. W. 이 W는 그 산이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하는 거래요. 산을 나타내는 W고요. M인지 W인지 아무튼 W고, 그 다음에 코 부분에는 V가 있어요. 여기 V. 요게 밴쿠버의 V랍니다. 요거 요런 것들이 약간 좀 세심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산이라는 거죠. 요게 산과 V.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밴쿠버 타이탄즈 같은 경우에는 또 GM에게 본인들의 소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동안 러너웨이, 그러니까 러너웨이가 다 온 거예요. 네, 러너웨이 그냥 선수들이 다 있어. 전 러너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경기를 뛰면서 발전했던 역사 그리고 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다. 이 팀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가족적인 마인드라든지 뭔가 친화력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오버워치 리그에서 다른 팀들과의 차별성을 우리는 무조건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번 시즌에 경기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지역적인 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들을 GM이 직접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홈 팬들이라든지 뭐 가까워지기 위해서 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 독창적인 방식을 생각해낸 것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지역적으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이라든지 가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타이탄즈는 북서부 태평양의 캐나다와 미국 지역 사람들이 100% 좋아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팬 이벤트라든지 활동들을 꾸준히 개최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라펠 선수도 엘리먼트 미스틱에서 왔습니다만은 전 러너웨이 플러스 라펠로 가겠습니다. 네, 엘미까지. 러너웨이 90%에다가 라펠 한 수죠. 오케이? 이제 편하시죠? 불편하시지 않죠? 오케이. 자, 그리고 팀 로스터를 구성할 때는 어떤 원칙을 따랐나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팀을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노력 결과 굉장히 좋은 경기력도 보여주고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신력도 좋았었던 러너웨이 멤버들을 기존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2019년도에 메타가 변화하는 것을 대비해서 라펠 선수를 영입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의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기대치 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버워치 리그에서 경험 부족이라든지 다른 기존 팀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스킬들,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스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사실 즉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조절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불리는 그런 팀을 본인들이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통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최종적인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GM이 직접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 소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선수는요 엘리먼트 미스틱의 힐러, 서브 힐러 라펠 선수입니다. 이번에 밴쿠버 타이탄즈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1998년 3월 30일생 김준근 선수예요. 라펠 선수는 사실 엘리먼트 미스틱에서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많이 보여줬었죠. 특히나 전 아직도 인상 깊은 게 모이라.
예전에 그 모이라가 한창 나오던 그 메타 때도 그 선수들한테 직접 컨텐더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새 모이라 그렇게 라펠이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라펠이 모이라한테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아나라든지 제냐타라든지 모이라라든지 서브 힐러로서의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었고 앞서서 GM이 얘기했듯이 메타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좀 힐러 조합을 바꾸고 싶어서 라펠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된 선수 김준군 선수입니다. 런어웨이 출신 박상범 1999년 8월 5일 메인 탱커 범퍼 선수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컨텐더즈라든지 오버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런어웨이는 이제는 모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고 많은 또 어그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선수는 그 굉장히 본능적인 요소로 탱커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 많은 그런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윈스턴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되게 위험한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드캐리 할 때는 정말 하드캐리 하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또 안 풀리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이겨내고 윈스턴이면 윈스턴, 라인하르트까지도 잘 다뤄내면서 팀원의 그런 스타일과 잘 맞는 아무래도 그 런어웨이 하면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꼽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팀적인 면모를 떠나서 뭔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런어웨이 1기와 2기를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 안에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런 스타일로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에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또 이 범퍼 선수가 그런 실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역시 들고요. 네, 그래서 박상범 선수, 범퍼 선수, 뭐 라인하르트 원래 장인 이 선수도 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죠. 메인 탱커도 하고 서브 탱커도 하고 힐러도 하고 돌려막기에 다 갔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메인 탱커로 돌아와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민수 선수입니다. 런어웨이에서 역시나 활동을 하던 플렉스 딜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자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플레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선수는 뭐 둠피스트라든지 트레이서 파라 이런 것들을 좀 다뤄내는 그런 선수고 굉장히 좀 독해요. 제가 독하다고 말하는 거는 살 빼서 예전에 그 폭시지였나요? 그 에이펙스하고 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엄청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엄청난 어그로와 엄청난 등치 이런 것들로 저에게 압박감을 심어줬던 대기실에서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살을 엄청나게 빼고 돌아와서 저에게 그 컨텐더즈 진행 당시에 앞에 그 관람객으로 왔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봉상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어? 누구? 이랬더니 저 서민수예요 이러니까 예? 막 이랬었던 기억이 조금 남는 어쨌든 이 뭐 계속해서 런어웨이 시절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이 팀들이 런어웨이였기 때문에 사실 런어웨이에서 서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꽤나 컸죠. 메타 변화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선수가 중간에 스티치 선수와 함께 둘 다 자리아를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민수 선수가 훨씬 더 자리아 플레이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본인들이 우승을 하는데 국내 컨텐더즈에서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메타가 변함에 따라서 딜러 영웅폭을 교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플렉서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스티치 이충희 선수입니다. 뭐 굉장히 또 국내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선수고요. 이 영상 캡처로 봤을 때에는 좀 살이 찐 듯한 굉장히 말랐었는데 약간은 살이 찐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1997년생 맞죠? 1997년 4월 21일생이고요. 메인 DPS로 사실 처음에는 뭐 트레이서 장인 이런 것들로 유명했었습니다만은 점차 히트 스캔적인 영웅폭을 좀 늘려가면서 매클이라든지 뭐 위도우메이커 이런 것들까지도 좋은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부끄러운 척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어쨌든 대기실에서 만나봤을 때 뭔가 말만 걸면은 되게 부끄부끄한 척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지낼 때라거나 게임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은근히 기복이 있는 듯 하면서도 잘하는 저는 약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그려지는 좀 그런 선수예요. 하지만 역시나 뭔가 캐리할 때는 캐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역시나 런어웨이 안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밴쿠버 타이탄즈에서도 그렇고 메인 DPS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을지 리그 무대는 어디까지나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선수겠죠.
자, 다음은 또 런웨이 출신의 2000년 1월 12일 김성준 슬라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메인 힐러로서 뭐 루시우라든지 메르시라든지 혹은 뭐 서브 힐러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쨌든 뭐 루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활약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메타가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사 플레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그 결승전에서의 일리오스 우물 뭐 이런 전장들 서로 간에 그때 코마 선수랑이었죠. 코마 선수랑 계속해서 낙사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팀을 승리로 가는데 이끌었었던 역시나 현재 메타에서는 국내 뭐 루시우 플레이어들이라든지 뭐 해외 뭐 루시우 플레이어들이라든지 봤을 때 루시우가 이제는 많이 두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템포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팀을 좀 유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혹은 공격적으로 갔을 때의 낙사 플레이라거나 앞라인의 케어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게 루시우이기 때문에 사실 루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는 캐리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돼서 이 슬라임 선수도 이제는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은 짜누 선수입니다. 제가 또 이 선수도 해설하면서 굉장히 짜누 외쳤던 기억이 좀 나는 저는 아직도 이 짜누 선수 하면 사실 스트리머 시절의 짜누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선수는 리퍼 호그장인으로 유명했었던 그 굉장히 스트리머였는데 어느샌가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서브 탱커로서의 디바를 아주 기똥차게 플레이하는 던졌다 하면 각폭 뭐 케어 능력 킬 캐치까지 확실히 주고 가지고 있는 서브 탱커로서의 확실한 좀 변모가 잘 이루어졌었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1997년 10월 30일 최현우 선수입니다. 역시나 뭐 메타가 메타니만큼 시즌2 컨텐더즈 시즌2랑은 메타가 좀 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 메타에서 뭐 라자 위주의 조합이 나왔을 때 혹은 뭐 3탱 3일이 나왔을 때 딜러들이 위주로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뭐 좀 기대가 되겠죠. 뭐 볼스카야에서 막 엄청난 자폭 보여주고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밴쿠버 타이탄즈 런어웨이에서 넘어온 트와일라이 이주석 선수입니다. 1998년 2월 8일 생이고요. 이 이주석 선수도 굉장히 옛날부터 굉장히 활약을 좀 많이 했었죠. 예전에 콤박스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BK스타즈 때도 있었죠. 굉장히 여러가지로 잔뼈가 또 굵은 선수였었는데 이번에 밴쿠버 타이탄즈로 오게 됐습니다. 런어웨이에서 확실히 서브 힐러로서의 젠야타 플레이라든지 좋은 에이밍 능력, 빠른 초월 채우는 그런 힘들까지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트와일라이 선수의 유행어입니까? 개소리좌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주 선수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리그로 와서 좀 빛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그 컨텐더즈 보면은 야, 런어웨이가 리그 가면은 리그 상위권이다. 야, 누구랑 쪼나기랑 트와일라이시랑 싸우면은 쪼나기 이기지 트와일라이시냐 이런 말같이도 않은 소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하게 만들었던 그 런어웨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이 선수들이 리그에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진짜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진짜 경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와일라이 선수의 실력도 과연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죠. 자, 다음은 학살 선수입니다. 자, 런어웨이에서 밴쿠버 타이탄즈로 가게 됐고요. 학살 선수는 뭐 팀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다녔었죠. 네, 물결갑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사고를 치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구단주들 백마지오라든지 예, 꽃단주님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었던 장본인 2000년 11월 2일생이고요. 하지만 그만큼의 실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겐지라든지 원래는 겐지장인으로 유명했죠.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겐지 투탑하면 후아유 학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용검권에 들었을 때 캐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겐지 하나만으로는 밥벌어먹기 힘든 그런 메타가 좀 되다 보니까 뭐 영웅폭을 좀 늘렸죠. 솜브라, 파라, 뭐 브리기테, 둠피스트 여러 가지 영웅폭을 좀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손보라 좀 거시기 했고요. 자, 어쨌든 딜러 플렉스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합을 맞춰준다라면은 역시 학살 아니면 겐지 메타가 다시 온다라면 사실 뭐 아직도 해외 국내외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오버워치 씬에서는 겐지 메타 왔을 때 이 학살 선수를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후렉 선수입니다. 자, 런어웨이에서 밴쿠버 타이탄즈로 왔어요. 원래는 리거였죠. 런던 스피파이어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어웨이로 다시 왔다가 밴쿠버 타이탄즈로 이제 다시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된 1999년 9월 18일 이동은 부산 출신이죠. 확실히 런어웨이에 또 딜러를 맡고 있고 이 선수는 원래 그 출신을 따져보면 주시부산이에요. 옛날에 그 막 프로핏 제스처 뭐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뛰었던 장본인입니다. 우얄 뭐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막 둠피스트랑 뭐 트레이서랑 뭐 위도우메이커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후렉 선수예요. 하지만 이제 리그 런던 스피파이로 가게 됐을 때에는 그 힘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어요. 뭔가 거기 있는 그 버드링 프로핏 이런 선수들의 기량에 못 미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약간 그 위도우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위도우가 분명히 터져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기복이 존재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후렉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많았었고 런어웨이에서 뛸 때도 뭔가 엄청 그 주전 로스터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 오히려 학살 스티치 혹은 뭐 서민수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후렉 선수는 할 게 많습니다. 보여줄 게 많아요. 리그로 다시 올라갔고 런어웨이에서 밴쿠버로 왔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은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들도 이제는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메타가 여러모로 좀 변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후렉 선수도 분명히 좀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역시나 이 팀도 딜러가 4명이거든요. 학살, 후렉, 스티치 물론 서민수는 플렉스지만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전 로스터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실 내부에서 선의의 경쟁을 확실히 펼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2번부터 9번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런어웨이에서 그냥 통째로 왔어요. 통째로 넘어오게 됐고 라펠 선수가 엘리먼트 미스틱에서 메타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서브 힐러로 영입이 됐다라는 점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웅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인들이 좀 주력적으로 쓰는 그런 영웅들을 웬만하면 좀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학살 선수는 여러가지 영웅폭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라펠 선수 토르비온 왜 없어요? 토르비온 많이 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바니에서 자주 썼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그 서브 힐러라든지 본인의 주력 포지션을 떠나서 토르비온이 들어가는 것은 다프란 선수가 유일하게 저는 내버려두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놨다라는 점. 예. 자, 그렇고요. 자, 2019년도에 이제 해외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봐봤는데 밴쿠버는 역시나 오버워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오버워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런어웨이의 로스터를 그대로 데려왔죠. 2018년도에 커다란 성공을 거둔 팀 중 하나였었고 꾸준히 오버워치 리그 팀에서 오는 영입 제안들을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컨텐더즈 코리아 우승 시즌 타이틀을 따내면서 팀 단체로 오버워치 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었었고요. 뭐 이 로스터는 그 해외 평가는 이래요. 2018 시즌의 플레이오프 레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밴쿠버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그때의 폼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외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더즈 때 폼만 유지하면 플레이오프 갈 거야 라고 해외에서는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선수들은 메타의 적응력도 빠르고 재능도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힘 그리고 경쟁에서의 이점은 팀의 합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려의 말들도 있어요. 이 팀이 2018년도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팀이기도 했고 뭔가 가장 최고로 일컬어지는 선수들도 뭐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리그에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선수들과 이제는 함께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더하자 보면은 더해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런어웨이의 정말 강력한 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흐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그 중심에는 팀의 분위기, 러너웨이의 그 구단주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주와 스태프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들이 러너웨이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케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상황적으로 리그에 가게 되면은 아예 환경이 전체적으로 싹 바뀌고, 뭐 경기 수도 컨텐더즈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일주일에 몇 번 있고, 연습량도 어마어마하고, 리그 이미 시즌1에 갔다 온 선배들도 얘기하잖아요. 스케줄이 장난 아니다, 건강관리가 힘들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황이 변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선수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에 잘 대처해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라는 해외적인 좀 우려의 말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를 잘 이겨내고 정말 그때의 폼을 유지할 수 있냐, 아니면 한국에서 그런 걸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보던 그런 런어웨이와는 약간 다른 팀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은 들려오고 있어서, 역시나 좀 많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도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요소죠. 밴쿠버 타이탄즈의 일정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의 첫 경기는 상하이 드래곤즈네. 와우! 이거 재밌겠네. 요거. 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거네요. 컨텐더즈 시즌2의 국내 컨텐더즈 코리아 시즌2 리벤지. 그렇죠. 콩두 판테라 선수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고요. 밴쿠버 타이탄즈는 이제 런어웨이니까. 와우,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기대가,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붙네,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매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저우 스파크랑 붙을 때 채팅창 분명히 색깔 논쟁 난리 난다. 100%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경기는 뉴욕 엑셀시어와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됩니다.